제가 기존에 사용했던 LMS와 비교했을 때 여기에서 밴드 차이를 확실히 느낄 수가 있죠. 안녕하세요. IT 리더 리더입니다. 오늘은 애플워치 시리즈 6 LMS를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빨리 주문을 했는데 배송 기간이 좀 걸렸습니다. 제가 선택한 모델은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아뚜라쥬 싱글2와 조합된 161만 9천원짜리 모델입니다. 제가 기존에 이렇게 애플워치 시리즈 5 LMS도 사용을 했잖아요.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리고 애플워치 시리즈 6 일반 모델과 패키지는 어떻게 다른지 빠르게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키지 디자인은 기존과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뒤쪽에서 확인해 볼수 있는데요. 여기 시리즈 6라고 되어 있고 시리즈 5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차이로 서로의 차이를 확인해 볼수 있고요. 전체적인 패키지는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안 보여줘도 될 것 같고요. 애플워치 시리즈 6 에르메스 패키지는 에르메스 패키지를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패키지를 여는 방식도 독특해요. 옆에 보시면은 이렇게 슬라이드 방식으로 꺼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짜자자잔. 그리고 이렇게 두 개의 패키지로 구분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해 볼수 있어요. 위에는 본체가 들어있는 거고요. 여기에는 에르메스 밴드가 들어 있습니다. 본체의 모습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패키지가 굉장히 고급스럽죠? 이렇게 드러내면은 왼쪽에 본체가 들어있는데요. 에르메스 버전 같은 경우는 애플워치에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스를 베이스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이 안 들어와 있을 때는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애플워치에 이런 워치페이스가 적용되지 않으면 일반 애플워치와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테두리가 이렇게 반짝반짝 거리는 스테인리스 스틸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안쪽에 보면은 여기에도 에르메스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적용된 혈중산소 포화도 센서가 적용된 걸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제가 현재 차고 있는 애플워치 시리즈5 에르메스와 다른 점은 이 안쪽에 센서에서 다른 점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나머지 디자인은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둘 다 LTE를 지원하는 셀룰러 모델이고요. 디자인을 봤을 때는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애플워치 에르메스 같은 경우는 가죽밴드 말고 기본적으로 스포츠밴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죽밴드를 차고 운동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스포츠밴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안쪽을 보면은 에르메스를 상징하는 오렌지 색깔의 컬러 밴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교체하면서 사용하면 되고요. 그리고 안에 들어있는 구성품도 일반 모델과 다른 걸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이번에 애플워치 시리즈 6에는 환경을 고려해서 자 보시면은 이렇게 본체와 마그네틱 충전 케이블만 제공이 되었는데요. 애플워치 시리즈 6 에르메스에는 충전 어댑터를 제공하고 있네요. 그리고 가장 큰 차별한 포인트를 이 에르메스 밴드라 할 수 있습니다. 에르메스 가죽 밴드가 적용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패키지도 정말 고급스럽게 들어있습니다. 실제로 에르메스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패키지를 그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애플워치 에르메스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고요. 위쪽에는 이런 식으로 종이 설명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에 구분되어 있는 아뚜라쥬 싱글2가 들어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선보인 가죽밴드인데요. 어떤 느낌인지 일단 색상을 봤을 때는 기존과 큰 차이를 느끼지는 못하겠습니다. 근데 좀 다른 점은 여기 보시면은 여기는 밴드와 가깝게 이 연결되는 부위가 붙어 있고요. 얘는 좀 떨어져 있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장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으로 슬라이딩 방식으로 착 연결하고 밑에도 착 연결하고 이렇게 가죽밴드를 단 고급스러운 애플워치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 가죽밴드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가격이 굉장히 높다고 보시면 되고요. 밴드를 장착했을 때 차이는 여기 보시면은 이쪽은 안쪽으로 이렇게 길게 휘어져 있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딱 달라붙어 있는 구조고요. 에르메스의 전통이 반영된 우아한 연결 부위가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기존에 사용했던 에르메스와 비교했을 때 여기에서 밴드 차이를 확실히 느낄 수가 있죠. 나머지는 색상에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안쪽에서 봤을 때
차이도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버클 부분은 에르메스라고 새겨져 있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워치 에르메스의 다른 점은 이 워치 페이스의 샤베라인데요. 페이스 갤러리를 가시면은 에르메스 서큘러라고 이번에 추가된 워치 페이스와 그리고 에르메스라는 워치 페이스가 있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애플워치에는 없는 워치 페이스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건데요. 다양하게 꾸며진 서큘러 화면을 볼 수 있는데요. 하나를 선택해 가지고 여기서 다양하게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색상을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해서 나만의 페이스를 만들 수가 있는 거고요. 컴플리케이션은 여기서 선택을 해서 모서리 부분에 다양한 기능들 배치해서 바로 실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건 LMS 일반적인 워치 페이스인데요. 보시면 이 색상을 여기서 다양하게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투톤의 느낌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워치 페이스도 제공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서체들도 다양하게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추가 누르면은 이렇게 바로 변경이 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워치페이스를 다양하게 적용하고 기분 따라 취향 따라 이런 식으로 바꿔가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개의 워치페이스 만들어 두시고 사용을 하시면은 에르메스만의 매력을 만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애플워치 시리즈 6만의 특징인 혈중산소 포화도를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5% 건강하다고 나오네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또 만나요!